어떻게 이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을 해? 어떻게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? 너는? 소꿉놀이하듯 단둘이 언약식 정도 한 것 같고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거야? 어머님, 아버님 허락도 안 받고? 허락? 넌 허락받고 우리 엄마 해쳤니? 넌 허락받고 재빈 씨랑 도빈 씨 바꿔치기 했어? 너 내 아킬레스건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? 당연하지. 네가 한 짓들, 아직 대가 치르지 않은 수많은 악행들 잊진 않았겠지? 한우정. 동서. 말 조심해.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. 동서? 형님? 야, 한우정. 자, 그렇게. 큰오케 말이 100번 맞죠? 앞으로는 차도 작은 오케가 내와요. 뺏겨 기회를? 고백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고? 고백할 용기를 낼 기회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. 진심이야? 그래. 회장님 지금 구치소에 계셔.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짜라는 것까지 아시게 되면 너무 충격받아서 잘못되실 수도 있어. 형도 알지? 회장님 심장 안 좋으신 거. 결국 한동안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. 기다려줘. 조금만 더. 나도 물을게. 형 뜻대로 회장님이 구속돼서 만족해? 뭐? 만족? 재빈이 너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? 형은 회장님이 친할아버지라는 거 알면서도 칼을 휘둘렀어. 이 자식이 정말. 난 피 한 방울 안 섞인 분이지만 오 회장님이 안쓰럽고 일어나 쓰러지실까 봐 걱정돼 미치겠어. 나라고 편한 줄 알아? 회장님이 저지른 온갖 비리들을 더는 참을 수 없었을 뿐이야. 그분이 내 친할아버지란 사실이 얼마나 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지 알아?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방송을 하지 말았어야지. 회장님을 구속까지 되게 하지 말았어야지. 내 선택에 후회는 없어. 정말 나가겠다고? 며칠 우정 씨 집에 있을게요, 아버지. 처가살이라도 하시려나 봐요, 아주버님.